개봉 이후 5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누적 관객수 954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광해.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난 토요일, 영화 속 사극 의상에 선글라스를 끼는 센스를 발휘하고 나타난 류승룡 씨. 이병헌 씨, 살짝 긴장하셨나요? 광해 배우들의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모인 현장을 한밤이 밀착 취재했습니다. 행복한 일로 수염을 붙이고 의상을 입어서 오늘은 너무 기분 좋습니다. 광해 흥행의 1등 공신인 관객들을 위한 포옹 시간, 배우들이 차례로 팬들을 안아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감사합니다. 한효주 씨 또. 자, 이번엔 중전 한효주 씨 차례죠. 그녀에게 다가간 남자 바로 류승룡 씨. 한효주 씨의 열렬한 팬인가요? 효주 씨 당황하시던데요. 이어서 격렬한 포옹을 기대하며 몸풀기에 들어간 상남자 류승룡 씨. 자, 팬분 달려가야 되는데요. 자, 달려갑니다. 화끈한 백허그. 개성 넘치는 그 스타의 그 팬이었습니다. 허공을 가리며 날렵한 탈숨씨를 보여주시는 호위무사 역의 김인권 씨. 마무리는 이렇게 반전 개그로 깨알을 쏘아주셨고요. 그런데 류승룡 씨 표정이 어제 불만에 가득 차 보이는데요. 혹시 아리따운 여성 팬을 기다리셨나요? 그런데 남성 팬은 이렇게 무관심하게 나쁜 남자 류승룡 씨.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 사탕 키스의 이은 올 겨울 유행 예감 엿 키스 도전! 병원 씨 여자친구분이 질투하시겠어요! 이날 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천만 관객 소원 성취를 목적에 둔 광해의 주역들을 한밤에서 스페셜하게 만나봤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랑을 받고 있나요? 네, 그렇죠. 부담스러우신가요, 이런 사랑이? 아니요. 이런 부담스러워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 천만이라는 숫자가 사실 그 신의 숫자라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유승민 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 씨 보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심하고 있다가. 일단은 뭐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았고, 네. 현장에서 배우들이 도드라지지 않고, 네. 정말로 자기 몫을, 제 역할들을 잘 해준 것 같고, 네. 또 훌륭한 조율사, 우리 감독님께서 전체를 조율해 주었고. 이런 인터뷰할 때 평소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가증스러워요. 어떠신데요, 평소에는? 되게 거만해져 있어요. 항상 자세가 항상 아, 예. 왔어. 류승룡 씨의 반응은? 매화트 장면 있잖아요. 이용호 씨,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왕은 매화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매화트이라는 걸 불러들여서 방 안에서 큰일까지도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네. 촬영을 해야 될 때는 네. 약간 민망하죠. 근데 한두 번 하고 나니까 되게 적응이 확 되더라고요. 전혀 나중에는 쑥스러운지 모르고 했어요. 중전도 그런가요? 네?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그렇죠. 중전 매화트는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지금 그 아이디어 때문에 중전 추가 신이 생길 것 같은데요. 중전 매화트 장면. 네. 그럼 진짜 파격적이겠네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한효주 씨? 괜찮아. 고개를 들거라. 광해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해낸 이병헌의 신들린 연기력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아는 혹시 말이 진짜 왕과 가짜 왕 사이에 미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광해 예리한 팬분들 발견하셨나요? 라인을 살짝 그렸었어요. 아래쪽에 그 광해 왕을 할 때는 좀 더 차갑고 좀 더 약간 고민이 많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위해서. 이 광해 속에 나온 대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가 있으세요? 그 왜? 아니면 저희 한밤의 팀원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그 대사를 영어로. 참 뜬금없지만 해야 되겠죠? 네. 한 말이니까요.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아시오.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영어 대사도 퍼펙트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팬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벤트 행사가 있잖아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큰절 드리고 싶어요. 네. 큰절 한 순서 때 브이 한 번만 해주시면 저희와의 미션도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과연 한방과의 미션 성공했을까요? 한방과의 스페셜 인터뷰 후 열린 광일 밴드를 위한